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서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어제 제시하면서 하지만 이 확대 적용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입장을 내놨는데요. 화물연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난 6월에 국토부하고 안전운임제 관련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 날 저희가 인터뷰를 가졌었고요. 이때 당시 합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네. 뒤에 좀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겁니까? 예, 논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정부는 품목 확대에 대해서 화물연대와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국회에서도 민생특위에서 한 차례 정도만 안전운임제가 논의되었고 시간 동안 좀 진전 있는 협의나 논의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저희도 찾아보니까 여야 간 그 민생특위에서 딱 한 번 9월 29일 이날 딱 한 번 논의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정부나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될 입장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아하. 국회에서는 여야의 좀 대립으로 인해서 그런 논의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하여간 지금 버스는 지나갔고 당장 어제 당정이 내놓은 방안을 보면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3년 연장을 한다. 하지만 품목 확대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화물연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반쪽짜리 연장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물연대가 계속 요구했고 지난 6월 총파업 때 합의를 했었던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부와 여당이 지난 총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전운임 제도를 개혁하려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와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또 반대하는 것이 저희 요구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생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화주 책임에 과도한 내용이라던가 안전운임 제도를 취지를 좀 부정한다거나 이후에 화주 책임 삭제나 뭐 과태료 부과나 처벌 조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개선 기조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화물연대와 만난 교섭 자리에서도 지금 계약 추진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장이라고 하는 거 3년 연장조차도 어떠한 허주 책임을 완화하는 전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서 인가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었던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의 장시간이 안전운임제로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낮은 운임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뭐 이런 피로 운전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고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줄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를 좀 전면 부정하는 이야기, 의도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품목 확대 관련해서 당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해당 품목의 임금이 적지가 않고 화물 노동자의 소득 수준도 낮지가 않다. 이것이 결국은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던데. 그 장시간 노동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합원들을 그 주요하게 좀 통계를 내보면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분들이 과반이 넘고요. 이번에 진로 확대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품목들은 14시간, 심지어 16시간 이상의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게 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는
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심지어 그 뒤에 물류비 증가는 결국에 이런 장시간 노동 그로 인한 도로의 위협, 화물노동자의 고통 이런 것들은 외면한 채 결국에 화주 대기업들의 이윤만 물류비 증가만 염려하고 또 대변하겠다라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품목 확대 적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화주의 책임을 그 더 구체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리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화주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데 일단 그 일몰제 3년 연장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품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화주 책임 강화에 있어서 조금 더 주연 설명을 드리면 ILO라고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2019년에 지침을 발표했고요. 거기에서 8가지 기준으로 안전운임을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한국의 화물 안전운임제가 8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나서서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이 좀 정부에게 있는데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안전운임도 뭐 계약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총파업 이틀 앞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정부가 어떤 의지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도를 추진하는지 참 유감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화물연대 입장은 뭐 일몰제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안전운임제 연구 지금 정착시켜야 되고 1번. 그다음에 네. 그 내용으로 품목 확대 적용을 해야 되고 네. 3번 화주 책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예. 화주 책임 강화는 사실 이미 제도상에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걸 계약하려고 할까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화주들의 반발이나 입장이 좀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번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지난번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정부가 백기투항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주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화주들의 입장을 정부 기관이 좀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총파업 예고한 후에 정부나 여당 이런 쪽에서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정부와 만났는데요. 예. 입장 차이를 좀 서로 확인하는 정도였고 그 이후로 정부와 여당과 어떤 이야기가 되거나 만나자는 요청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국가 물류를 인질로 잡은 명분 없는 파업이다. 그러면서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번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파기입니다.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와 여당이 제공해놓고 네. 이제 와서 그동안에 어떠한 대화도 없다가 이제 와서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좀 엄포를 놓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상황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총파업을 정말 막는 데만 급급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어떤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 혹시 오늘이라도 이 대화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 협의라는 이름으로 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고 네. 계속해서 그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물론 화물연대에서는 얼마든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총파업 전에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만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